충격. 그동안 당신이 알지 못했던 신기한 고양이 네 종류. 첫째, 셀커크렉스. 셀커크렉스 고양이는 꼬불꼬불한 풍성한 털을 가지고 체중이 7kg까지 나가는 중대형 고양이입니다. 성품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아 혼자 사는 집보다 가족이 많은 가정에서 키우면 더 좋습니다. 둘째, 벵갈. 벵갈 고양이는 벵갈 호랑이와 집고양이를 교배시켜 만든 품종입니다. 표범을 떠올리게 하는 레오파드 무늬가 특징이며 활동량이 아주 높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졌습니다. 활기찬 성격이고 영리하여 훈련도 쉬운 편입니다. 셋째, 렉돌. 렉돌 고양이는 개냥이를 넘어선 강아지로 불릴 정도로 애교가 많고 경계심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온순하고 주인에게 순종적이어서 어린아이 반려견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수컷은 최대 9kg까지 자라는 대형묘이고 다른 고양이보다 배가 더 처져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쿤. 메인쿤 고양이는 중소형 사이즈가 일반적이지만 몸무게가 10에서 15kg 이상까지 나갈 수 있으며 몸길이가 꼬리를 포함해 100cm 정도까지 자라는 대형 고양이입니다. 또한 털이 길고 이중 모여서 자주 빗어줘야 합니다. 성품은 사교성이 좋고 온순하며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